셈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셈족. 이게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게 이제 셈족. 셈이라는 사람 아세요? 샘 해밍턴 뭐 이런 사람 말고, 샘 아저씨 알아요? 샘 아저씨? 그 샘 아저씨가 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뭐, 쟤네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이제 최초 인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 때 한번 싹 쓸려 나가고, 이제 노아만 남은 거죠. 노아하고 노아 자식들만. 그래서 노아가 500살에 낳은 아들의 장남이에요.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전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관련이 돼요. 우리 4대 문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게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거의. 그리고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결국 누가 죽었냐면 이집트가 죽은 거예요. 이집트가 죽은 거예요. 사실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했던 게 이집트인데 다 그런 것도 뭐 팔자가 있는 거죠. 뭐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우르우르크 뭐 그게 이라크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독교보다 훨씬 이른 쪽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유대인들보다 훨씬 앞에 그게 이제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수메르 신화에 보면 사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메르 점토판이 걔네들이 흙에다가 이렇게 서령 문자 같은 걸 써가지고 이게 쇠기 문자 비슷한 건데 그걸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서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도 그쪽이 사막이라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발견이 돼요. 발견이 돼요. 그래서 수메르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저주예요. 기독교인들이 서양의 이제 천주교 세력들이 그 대항해 시대 때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든요. 전 세계의 부를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천주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쪽을 발굴을 시작합니다. 자본을 들여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 수메르 문화가 나오는 거고 수메르 문화에 실제로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빠른 층위의 그런 문화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아담과 이브는 수메르의 신들이었었어요.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발굴을 담당한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왜 여지까지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수메르 기록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됐다.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전승은 뭐냐면 실제로는 이분은 이런 데 통증이 생겼을 때 그런 걸 관리하는 신이에요. 기도하는 신. 그쪽에 기도하는 신. 근데 수메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지역을 떠나고 수메르 사람들이 떠나고 그 지역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신화들이나 이런 전설들을 자기식으로 윤색하는 거예요. 윤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저 이빨이 센 사람이 나와요. 길가메시라고. 한 번 정도 들어보세요. 야, 그런 사람은 막 전 지구를 막 들었다 놨다 한다. 그렇죠. 뭐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노아가 뭐 950년 산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 보면 노아의 홍수랑 똑같은 기록이 나와요. 이름만 달라. 사람 이름만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물 빠졌는지 보려고 이제 나중에 비둘기를 날렸을 때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고 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물이 다 빠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새가 비둘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기록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비둘기는 그렇게 멀리 못 날라요. 비둘기는 그렇게 막 빠릇빠릇하게 댕기는 애가 아니라니까 서울 비둘기만 저러는 게 아니에요. 등치를 보면 떡대가 크고 날개에 비해서 떡대가 크기 때문에 저건 많이 못 날라요. 체형을 봐, 체형을.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은 등치가 작아요. 안 그러면 날개가 크든지 독수리 같은 건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쫙 벌리면 막 2m 이상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놈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길이 대비 등치를 보면 이놈이 잘 나르는지 못 나르는지 압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비둘기는 딱 봐도 닭 쪽에 좀 많이 가깝지 않아요? 닭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닭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세대에 맞선 봤을 때 쓰는 상투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 조금 먹으려고 이렇게 물론 조금 멍청을 지금 처음 만나는 남자 앞에서 누가 막 개걸스럽게 다 먹겠어. 그래서 조금 먹으면 아우 새처럼 조금 먹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상태 안 좋은 분들 시대를 쓰던 그런 그 당시 유행하던 표현 방법이야. 그런데 그거는 저는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새를 키워봤어요. 집에서 새를 키워봤어요. 앵무새도 키워보고 뭐 여러 가지를 키워봤어요. 새 진짜 더럽게 먹어요. 엄청 많이 먹는다니까? 아니야, 개나 이런 것도 제가 키워봤어요. 개나 이런 동물하고 다릅니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얘가 이렇게 많이 먹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찾아봤다고. 그랬더니 뭐냐면 새는 날라야 되고 나르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단 그러면 왜 살이 안 찌느냐? 날라봐. 이게 보통 힘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여러분이 에너지를 축적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 하는데 사람들은 뭐 한 20살 넘으면 생장점이 이제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장점은 그건 상하의 생장점이고 좌우 전후의 생장점은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죠. 광교토 대왕의 후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막 영토를 계속 이렇게 쫙, 이렇게 중앙부터, 이렇게 중앙벨트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쫙 넓혀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에너지 소모를 상대적으로 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물만 먹으면 살찐다는 둥, 뭐 밥을 안 먹었는데도 살찐다는 둥, 정확한 말은 치매 환자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핵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핵이 있지 않는 이상은 들어간 것보다 쓰는 에너지가 많으면 당연히 살은 빠집니다. 축적될 수는 없습니다. 아, 뭐 부었다 살 되는데요? 부은 상태에서 빠지기 전에 뭘 먹어서 채워 넣는 거예요. 아니 진짜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아프리카나 우리 6.25 때 살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새가 등치가 작고 몸이 좀 작은 것처럼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나르면 운동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잡아놓고 키우는 그런 새장 안에 키우는 새 안 키워보셨어요? 키워보면 그게 습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아이, 제 말은 100%예요. 그래서, 야, 새처럼 조금 먹는다라고 하는 비유는 사실은 안 맞는데, 누가 저거는 안 키워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는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게 무엇을 외우고 이런 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젊었을 때밖에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철학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자가 되는 사람.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이러한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데서 나타나야 돼.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는 장거리도 아닌데 노아가 날릴 리가 없는 거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정탐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수메르 신화에 보니까 똑같은 스토리의 이야기고 노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고 다른 거고 그다음에 비둘기 대신에 제비예요. 아 제비면 그럴 것 같다. 나 이 생각했거든. 딱 읽는 순간에 아 이게 원형이 훨씬 맞겠다. 제비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제비 보기도 많이 어려운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제비 진짜 많았습니다. 제비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사람 주변으로도 날아다니고 이랬었다니까요. 그런 기억 안 나세요? 그죠?
아니 참새도 되게 많았고 지금은 참새 개체가 줄어들었지만 참새도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포장마차에 참새 구이라는 게 있었어. 참새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치? 그 참새 다 잡아먹었잖아. 그리고 제비도 진짜 그 강남 갔다 제비가 돌아오면 진짜 이 도시에서도 사람 옆으로 다 이렇게 슉 날아가는데 나 고등학교 때 제비 잡았어. 지나가다. 걔도 얼빙하지. 아니 남자애들은 그렇게 제비가 날아다니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한번 해봐요. 잡히대. 저도 얼마나 당황하고 저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이게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야. 응. 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면 이렇게 했을 때 으깨져봐. 그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내가 원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가 나왔을 때 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평화의 상징이 제비가 될 수 있었는데 왜곡 때문에 제비가 그 중요한 위치를 뺏겼다. 그래서 비둘기는 지금 진짜 세상 편하게 먹고 살고 제비는 흥부전 속에서 이렇게 박제돼서 존재하고 지금은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샘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 노아의 첫째 아들 그쪽 이제 사람들이 번성해서 저런 종교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